톡톡 뉴스 여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미륵사지 석탑이 반일 문화재 보수로는 최장기간인 20년에 걸친 작업을 마치고 웅장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1962년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백제 석탑입니다.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소실되고 터만 남아있지만 석탑만은 1400년 역사를 지키면서 서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가 백제 무왕대의 미륵삼존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혜거 국사의 비문, 조선시대 신증 동국 여지승람 등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백제가 국운을 다한 뒤에도 탑을 계속해서 수리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 영조 때 강호진의 와유록에 탑의 붕괴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 이미 조선시대에 탑이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세기 들어서 1915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 탑을 수리한다며 무너져 내린 부분에 185톤의 콘크리트를 발랐고 그렇게 1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구조 안전진단을 거친 미륵사지 석탑은 1999년부터 수리에 들어갑니다. 수리 10년째이던 2009년에는 탑 안에 있던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며 석탑의 건립 시기가 639년 백제 무왕 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수리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은 639년 창건 당시의 9층이 아닌 20세기 초 콘크리트 보수를 시작할 때 모습인 6층으로 복원됐습니다. 원형대로 복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리 땅에서 온갖 시련을 견디다 일부가 허물어진 모습 역시 역사의 일부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